안녕하세요. 벌샘철입니다. 자, 실전 1편에서 봄자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꽃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를 쓰기에 앞서 캘리그라피를 하면서 자기 능력 강화를 위해 해야 할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영문으로 PAF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플랜입니다. 플랜. 어떤 일이든 계획 없이 진행을 하다 보면 중구난방 모래 위의 성이나 진배가 없을 겁니다. 캘리그라피도 마찬가지겠죠. 자, 글을 쓰기 전에 어떤 크기로,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감정을 표현을 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을 하고 쓴다면 좋은 글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구상만 하면 뭐합니까? 액션, 행동하지 않으면 그 글은 없는 겁니다. 자, 집에 도착해 보니 아이도 밥도 차려줘야 되고 밀린 빨래도 해야지 하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구상은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대부분의 아이디어가 생각 속에 묻혀서 사라져 버리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어느 한순간 그럽니다. 아, 저거 내가 생각했던 건데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될까 하고 해보지 않으면 망설이지 않고 그렇게 해본 누군가에게 생각이 뺏겨버립니다.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 말고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피니시,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캘리그라피를 시작하셨다면 밴드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뭐 블로그 같은 각종 매체를 통해 가지고 자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자, 지금은 자기 PR 시대입니다. 플랜을 잘했어, 액션, 아주 멋진 작품을 잘 만들었습니다. 고이 접어 스크랩을 잘 해줍니다. 언젠가 내가 잘하게 되면 멋지게 선보여야지 하고요. 자, 근데 어느 날 인스타에 내가 쓴 것과 비스무리한 작품이 올라왔어. 그제서야 비로소 밴드나 인스타에 올려보세요. 누구누구 따라 썼네 라고 돼버립니다. 자, 그 작품은 분명 내가 먼저 만들었는데 말이죠. 자, 제발 생각을 도둑맞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랑질을 잘하면 누군가는 칭찬을 해주고 누군가는 피드백도 해줄 겁니다. 자,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에게 그 자료들이 참고서가 될 겁니다. 자,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꽃자를 써보겠습니다. 가독성과 신미성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상징성이 잘 나타나게끔 적어야겠죠. 자, 꿀팁에서 말씀드렸던 스트로크 중에서 3번 스트로크를 사용해서 꽃잎을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3번 스트로크 이렇게 약간 역입을 변형시킨 형태겠죠. 자, 중간에는 꽃대가 있겠죠. 줄기 부분입니다. 자, 6번 스트로크입니까? 공중 역입을 해서 2번 스트로크로 변화를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자, 묵직한 꽃대를 그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땅이 있고 자, 뿌리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꽃이 느껴집니까? 자, 그런데 꽃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매번 쓸 때마다 똑같은 꽃을 주는 없으니까요. 자, 쓸 때마다 달라져야 하겠죠. 자, 꽃자가 첫 음절이 될 수도 있지만 중간 음절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꽃이 햇빛을 받고 피어나듯이 써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봄에 피는 꽃이 있는가 하면 가을에 피는 꽃도 있겠죠. 꽃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특징을 잘 살려준다면 더욱 좋은 캘리그라피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요즘 춤이라는 단어에 푹 빠져 갖가지 춤자를 쓰고 또 쓰고 하고 있는데요. 춤도 꽃과 마찬가지로 발레가 있는가 하면 비보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농악배들이 등실대면서 추는 춤이 있는가 하면 강강술래 같은 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각가지의 감정을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신다면 분명 훌륭한 캘리그라프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최고가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